네, 새롭게 필살기 고수회전을 찾아주신 고수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영희 고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수님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네, 무슨 소문이요? 고수님이 기술자시라고. 기술자요? 네. 어떻게 여기까지 소문났어요? 주식 매매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매매하는 패턴이 이제 전업형 투자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일같이 수익을 확정을 지어버리고 최소한 2-3일 이내에 종목들 정리해버리죠. 주식이라는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큰 돈을 놓고 지금 매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매매의 어떤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욕심을 부리게 되면 욕심을 부리자? 네, 욕심 아니죠. 욕심을 부리게 되면 주식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다들 알고 있어요. 네.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네. 그래서 주린이고. 그럼 장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철진한 상품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안 팔리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꿔야죠. 바꿔야 되죠. 네. 근데 개인들이 합니까? 바꾸십니까?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못 바꾸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 하면은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종목이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더 빠지죠. 고점이 물려버리죠. 네. 2007년도에 고점에 찍었던 종목들, 그 당시에 네. 차화정 전차였죠. 그러한 종목들이 자기 자리 찾아오는데 얼마 걸린 줄 아십니까? 아직도 못 찾아오지 않나요? 아직도 못 찾아왔죠.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려워하는 것이죠. 네, 방송을 보시다가 기술자 이영희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5930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영익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코를 지식 하나 알려주라 시험을 따라주라 주라주라주라 수익 좀 내주라. 벌써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수익 주세요 고수님. 나미님 오늘도 미모 열일하시네요. 이런 댓글 고수님 보이시면 읽어주세요. 네. 아, 잠깐만요. 네, 왜요? 왜요? 이상한 게 올라왔는데. 뭐 어떤 거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있고요. 네. 대표님 보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니 오늘 주라방 주제 공개를 할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머리 어깨 아시겠어요? 무릎발. 무릎발까지 안 가요. 머리 어깨. 네. 지금 시장이 어깨인가 네. 아니면은 고점인가? 뭐 이거 고점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시장 머리인가 어깨인가? 더 가야지. 아, 이 바람 사실 더 갔으면 좋겠어요. 4천 가자. 4천은 좀 4천 가자. 4천 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시장이 지금 어깨인가 네. 고점인가?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 이게 시가총액. 그다음에 PER을 지금 많이 보는데요. 우리 정시가 이제 늘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네.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팬데믹 이후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PER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보다가 낮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25.7배인데요. 이제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꼭지라기보다가 더 이상 상승하기도 어렵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네. 종합주가지수가 한 5 내지 10% 정도 조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장의 화장은 잘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미 굶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뭐 그러한 종목들도 단기 반등은 나오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이 이제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운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한마디로 이제 얘기하게 되면 이제 시장보다가 이제 개별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해먹은 종목은 건들지 말아라. 네. 도둑놈이 한번 들어왔던 종목은 네. 건들지 말아라. 왜? 안 해먹은 종목들. 시세가 없는 종목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또 시세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바닥에서 시세가 안 나 있는 종목들 매매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하반기에 좀 저희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예.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지금 이제 그 상반기에 이제 시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변곡점에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또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게임 관련주라든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 어제 오늘 이제 번쩍해 올라가는 것이죠. 얘네들도 이미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지고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해보게 되면은 이제 대선이 열리는 한 1년 전 늘 움직이는 게 이제 정책 관련 주의인데요. 그쪽에 한번 소형주 한번 승부 한번 내보시고 8, 9월 달에 이제 그런 일이 끝나게 되면 이슈가 이제 정리가 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소형주들이 고점이 나오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가총액이
400억짜리가 지금 뭐 2천억, 3천억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미 고점은 다 찍었고요. 이제 먹기는 어렵다. 그래 보시고 싱싱한 종목을 찾으러 들어가자. 정치 테마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우리가 대형주를 봤을 때는 네. 3%, 5% 이렇게 밀리는 거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부도가 안 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해볼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한번 대형주는 방향을 잡아버리면은 네. 그 방향대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 내려갑니다. 네. 자, 소형주는 뭐냐 하면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이죠. 이 종목이 재료를 가지고 있냐 아니면은 차트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 차트를. 정책 테마 중에 뭘 좀 사면 좋냐고. 아, 정책 테마주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이 앞전에 네.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제 일자리, 그 다음에 이제 관련주들이 건설주도 많이 올라왔고 있지만은 주자들이 이제 현성이 선정돼 있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뭐 하나씩 이야기하는 이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건설주들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싶어지게 됩니다. 소형 건설주들이죠. 그럼 요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데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은 이제 향후에도 이제 더 성장할 수 있고요. 더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격이 많이 벌어졌고 지금 들어가게 되면 조금 무리일 수가 있을 수 있죠. 이익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번 접근해 볼 필요는 있지만은 길게 보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럼 어쨌든 저희 그 주라방이 수익 좀 주라 해서 주라방이잖아요. 예, 예.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수익을 좀 드릴 수 있는 종목 섹터라고 하면 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이제 뭐 다른 업종도 많이 있지만은 네. 이제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제 종합 주가지수가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는 정권주에서 많은 어떤 마지막 이제 파동들이 나왔는데요. 정권주를 보게 되면 이제 업종 내에서 PER이 가장 낮습니다, 지금. 네, 종합 주가지수가 지금 이제 3,000 이제 300포인트, 400포인트 이제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지만은 만약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굳이 뭐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지수가 만약에 향후에 이제 그 이 정거점을 돌파 시도한다든가요. 뚫고 나가게 되면은 소형 정권 중에서 유한타 정권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아, 유한타 정권이요? 예. 유한타 정권 실적이 좀 좋나 봐요. 예. 1분기 이제 실적이 이제 예. 네. 전년도 이제 예, 동기 대비해서 3,100%가 넘어갔죠.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2분기 실적도 아마 사상 최대,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그리고 연말 배당이 한 4%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본다 그러면은 업종 내 PER이 가장 낮은 정권주 정도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뭐 큰 시세 없었기 때문에요. 아니, 여러분 사지 마세요. 저 혼자 살 거예요. 내일 당장. 유한타는 뭐로 돈 버나요? 크게 보시면 됩니다. 정시에 개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이제 기본적인 것만 다른 것들은 뭐 볼 필요 없어요. 정권주는 네, 움직일 때보다. 근데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는 키움증권 아닌가요? 키움증권은 이제 뭐냐면 시종도 크고 종목이 좀 무겁기 때문에 중소형주 네, 그 쪽이 좀 낫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네, 키움증권 아닌가요? 키움이 짱 아닌가 하셨는데 대표님 말씀 방금 잘 들으셨죠? 그리고 상반기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나스닥이 상장한다는 이슈로 창투사들이 좀 떴던 것 같은데 하반기에 창투사들은 좀 어떨까요? 창투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창업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다가요. 뭐 투자를 어디 했냐 이제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재료가 되게 되면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급등을 좀 했었죠. 그 이후에 지금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되돌림 파동이 이제 한번 나올 시기는 됐습니다. 이제. 되돌림 파동이 뭐예요?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한 번은 튀어 올라오는 것이죠. 그걸 이제 반등이라 되돌림 파동이라 그러는데 이 되돌림 파동이 이제 한번 이제 나올 시기가 아니겠나 싶어죠. 그리고 이걸 잘 이해하시게 되면 주식을 하기가 쉬워요. 뭐냐 하면은 공을 옥상에서 떨어뜨렸을 때 공이 바람이 빵빵한 공을 가지고 던져야지 튀어 올라오는 게 높지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냥 풀 수가 없이 주저앉아 버리잖아. 네. 저점 타이밍도 못 잡고 그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없죠. 한번 툭 튀어 올라왔다가 다시 또 떨어지죠 공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될 거죠. 네. 그럼 한번 튀어 오를 때 수익을 내버리고 그 종목을 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보시죠 지금. 수익을 못 내서 보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그렇게 수익을 내고 나서 또 보시죠 나중에 그 종목을. 다른 종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뭐냐면 네. 현대차 한번 튀어 올릴 때 수익을 내고 나서 또 나중에 현대 또 잡으러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수익이 납니까? 안 되죠. 안 나죠. 안 되죠. 그게 뭐냐면은
두둥두둥 그다음에 뭡니까? 매수세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쭉 흘러서 내려가는 것이죠. 요거만 알게 되면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요 하나 매매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주림 주세포들이 이걸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매매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이론상으로 지나간 차트를 보게 되면은 다 그게 맞는데 실전 매매에서 어렵다는 얘기죠. 기술 매매 한 가지만 가르쳐 달라고 하나 알려주신다면? 여기 오시면 되는데 여기 오시면 되는데 여기 오시게 되면은 깔끔하게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주라방에서 좀 더 아쉬우시다, 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5930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현우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안녕.